강사 카드에 여기 도장을 만드는 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맨 왼쪽에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눌러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,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을 여세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글씨 씁니다. 도장을 여기 대문자 A 요걸 누르시고 A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도장 모습으로 송성호인 이렇게. 근데 도장은 빨간색이죠? 근데 빨간색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글씨체가 좀 어색하다. 그건 궁서가 어울립니다. 구부러진 글씨 송영호인. 그러면 간격도 딱 이렇게 맞죠? 여기다가 이제 테두리만 주면 되겠습니다. 테두리는 여기 동그라미를 눌러서 여기 줄의 굵기를 선택합니다.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컨트롤 Z를 누르세요. 컨트롤 Z. 차례 한번 해봅니다. 자, 마음에 드십니까? 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걸 잘라야 되겠죠? 여기 요 부분 네모 누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네모를 눌러서 하게 되면 도장이 조금 크네요. 이렇게 해서 자르기 눌러서 요거를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? 저장합니다.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? 여기 최호 선생님 도장을 제가 한번 연습으로 만들어 본 거 여기 있고 송영호 도장했습니다. 그러면 요 도장 폴더가 지금 강동 7교시 7회기 폴더 속에 있으니까 있죠? 송영호인 요 부분을 복사합니다. 여기서 복사는 뭐 컨트롤 C 하시든지 뭐 복사하기를 누르시든지 그리고서 이제 여기도 한글 파일 열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. 너무 크죠? 줄이면 되겠고요. 네. 근데 요 글씨 이름 글씨에 또 겹치게 하려면 개체 속성 누르셔서 글자처럼 말고 어울림 자리 차지 글 앞으로 글 뒤로 글 앞으로일까요? 글 앞으로 하게 되면 자리 차지 어울림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어울림하니까 어울림이 잘 안 되네요. 어울림 말고 원래 개체 속성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글 앞으로 오게 되면 이름이 지워질까요? 글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글 뒤로 이렇게 되면 이름 뒤에 이렇게 가서 어떻습니까?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? 네, 이런 식으로 글 속성을 개체 속성을 글 뒤로 하니까 글자 위에 사진이 찍힌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. 요거를 이제 만드셔서 아예 찍어 두시면 어디 보내실 때 편하게 그쪽에서도 도장이 안 찍히면 좀 불편해 할 수도 있거든요. 사람 성격에 따라서 네,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도장 만드는 법, 그림판으로 도장 만드는 법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